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1페이지 20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착오 따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기본 개념이죠. 사기라는 것은 뭐냐? 기망이 있었고 그 기망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나고요. 그 착오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기망을 제외하면 이게 뭐가 돼요? 착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으므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니은번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고소 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됩니다. 자, 니은번은 X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려면 위법해야 되거든요. 근데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만약에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더라도 위법한 강박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죠.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으로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정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니은번은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사기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경합한다,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번도 X입니다. 1번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21번입니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고소고발 자체는 정당하지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되므로 강박행위가 될수 있다. 5. 맞는 지문이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법해야 되므로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망이라는 것은 속임수잖아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속이는 행위가 꼭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침묵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한다면 아무 소리 안 하는 침묵으로도 기망, 사기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3번. 중요한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했다면 고지한 거죠. 허위죠. 위법한 거죠. 따라서 상품 선전 행위는 기망행위가 될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자,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침묵도 기망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가격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물건의 가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침묵하더라도 사기가 될 수가 없어요.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묵비,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목적물의 시가, 가격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유로운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만약에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쳤다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엉뚱한 병, 제3자가 갑에게 사기 강박을 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이 또는이죠. 따라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알아도 취소할 수 있고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까 5번. 알았던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X.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답은 5번이네요. 자, 22번입니다.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옳은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기망 사기친 사람은 누구죠? A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방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을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 A에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따라서 갑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을과의,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만약에 A가 대리인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이 없으므로 2번.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인 경우 을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2번입니다. 3번. 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X.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먼저 취소를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계약 체결 당시 선이 무과시더라도 갑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을 주장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죠. 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23번입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민사적인 것과 형사적인 것은 별개죠. 다시 말하면 민사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따라서 1번,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거죠. 2번,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3번. 제3자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다면, 보호할 사람이 없다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하더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4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5번입니다. 자, 이거 좀 조심할 게 있는데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병이 을과 만나서 보증을 썼네요. 보증 계약을 썼네요. 그러면 을이 뭐가 되죠? 채권자가 되고요. 갑이 누가 됩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고 병이 보증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보증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보증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체결한 거냐면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체결한 거죠. 채무자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사기나 강박을 쳤다면 이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것이므로 이 채권자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이 체결하는 거고요. 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5번.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였어요. 그러면 채무자가 속였죠?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하나여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되겠죠. 24번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침묵,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작위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존재한다면요?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요. 따라서 기억.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도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디귿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강박행위가 될 수 없다. X죠.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이 하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자,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공법적 영향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민법 총칙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친족상속법, 가족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죠. 추인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통정어의 표시를 당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므로 비진이 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 효력에 영향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통정어의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까?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는 5번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가 착오의 개념에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그 착오가 만약에 중요 부분이고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하는 거죠?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은 뭐죠? 경과실입니다.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26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1번.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1번,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데 과실은 뭐예요?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은 뭡니까?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경과실, 과실로 봅니다.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거든요. 없거든요. 2번,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매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X입니다. 3번, 진의한 의사표의 진이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3번은 X죠. 그럼 뭐냐? 특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인 거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진의한 의사표시일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4번, 동기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다면 그 동기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깁니다. 자,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된 거예요. 지배 영역 내 진입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수령하는 것도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따라서 5번,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X,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지배 영역 내 진입한다면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표유자는 제한 능력자, 수령 능력자가 받은 경우에는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한능력자가 보호받기 싫대요. 제한능력자 측에서 유리하대요. 후더면 말릴 이유 없으니까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도달됐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1번.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한 경우 피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점이죠. 자,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잘 나와요, 이게. 왜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표의자가 요 시점에서 의사표시를 발신했습니다. 아직 효과가 없는 거죠. 원칙상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니까.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아직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서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표의자가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한번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원칙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도달이 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거든요. 언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통지죠. 사원총의 소집통지와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답장은 뭐가 있습니까? 최고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낙성계약이고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게 되는데 승낙은 언제 한 거죠? 발신.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되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죠.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되는 거죠.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죠?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민법 규정은 물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다. X가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1번. 도달됐음은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됐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거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고요.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도달됐음 입증하는 것이 표의자 입장에서는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또 발송도 됐고 반송도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때는 도달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를 해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도달에 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표의자가 적극적으로 도달됐음을 입증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 추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자 공시송달은 언제 하냐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죠.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X가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죠. 그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도달주의입니다. 요지주의가 아니거든요. 도달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의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되는 것이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4번 의사표시 도달한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제한 능력자가 받았다면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됐음을 안 떼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 도달을 알았어요. 그럼 도달된 거죠. 따라서 표유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오, 맞는 짐이 되겠죠. 9번, 29번입니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을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발송도 됐고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은 뭐가 됩니까? 간주가 되겠죠. 4번을 보시면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어요. 자, 문제에서 발송됐다고 했죠. 지문에서 뭐예요? 반송되지도 않았죠. 그러면 간주가 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가 봄이 본다. 간주죠. 봄이 상당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먼저 1번이 되는 거죠. 1번 의사표시를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 효력을 잃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달이란 지배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된 것이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번 우리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하죠. 3번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된 후에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물론 도달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5번 이긴 아니구나. 그죠? 자, 을이 만약에 받을 당시에 제한 능력자라면 수령 무능력자죠. 근데 받고 난 후에 도달한 후에 을이 수령 무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죠.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세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아무 상관없는 거죠. 갑의 해지 의사표 효력을 잃는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30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 우편 을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2번이 답이죠. 왜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약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 갑이 등기 우편을 발송하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반복적이네요. 자, 31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갑이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도록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갑이 제한 능력자가 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해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야. 그러면 을이 미성년자라면 수령 능력이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고요. 다만
제한 능력자인 을측에서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갑의 의사표시인 을의 법정 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